좋습니다. 자,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소리 한번 내보시고요. 내가 고음이 잘 나는 사람인가, 저음이 잘 나는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이런 음역대에 관련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꼭 이 음을 내야 내가 고음을 잘 내는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악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있지만 우리는 고음 파트, 저음 파트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저음을 잘 내시는, 그러니까 바리톤, 베이스, 완전 그 성악가들 중에서도 저음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테너만큼 높은 음이, 고음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저음을 냈을 때 내가 가장 돋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에 맞는 옷, 그게 저음인 거예요. 테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 내시는 분들, 소프라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음을 억지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서 내는 것보다 고음을 했을 때 훨씬 나를 돋보이게 되고 그게 가장 내 성대 구조나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음 파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고음이 좀 잘 난다, 저음이 잘 난다, 그쪽으로 개발하시면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모음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테너, 소프라노, 소위 말하는 고음, 그리고 베이스, 알토. 여성 파트는 알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음 파트.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소리를 한번 내보시도록 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손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소리 잘 나셨어요? 자, 지금 내신 게 바로 고음 파트. 여성분들 소프라노, 남성분들 테너, 소위 말하는 우리 뭐 김경호라든가 뭐 예전 가수 중에 뭐 짠인한 여성분들 노래방 가서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소찬이라든가 요즘 뭐 에일리 이런 가수들이 잘 내는 고음 파트. 자, 그 다음 저음 파트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편안하게 내세요.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더 잘 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음도 느끼면서. 계속 냅니다. 자, 어떠셨어요? 잘 나셨나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처음 시작할 때 고음을 잘 내셨던 분들은 저음이 잘 안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음 잘 내시면 됩니다.